여기 되게 해외 같지? 타코벨. 이건 무슨 세트야? 타코벨 이것만 단품이고 이거 세트야. 9,200원. 오. 다 해서 16,400원. 콜라가 3,000원이니까 뭐 이게 13,000원이란 소리. 대박인데? 자, 남들은 여자 얼려서 옷 사러 오지만 저희는 타코벨 먹으러 옵니다. 여전히 가성비가 쩌는군요. 특히나 이 스페셜 세트는 지금 한정 판매인 것 같은데 엄청 싸다. 푸짐하긴 하네. 아, 이 밑에 밥도 있네? 오랜만에 먹어서. 역시 맛있지? 응. 다음, 부리또? 응. 내가 좋아하는 부리또. 안에 봐봐. 이것도 밥 들었네? 고수 맛이 날랑말랑하네. 고수를 너무 조금 넣었네.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. 아예 넣지 말던데. 이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? 저쪽도 아닌데? 물어보고 먹는 사람들은 많이 넣어주고 안 먹는 사람 안 넣어줘야지. 이래서 타코벨이 안 되나? 자, 이게 이제 기본 제일 그 거식이지. 비프 타코? 타코. 타코야 이것도? 타코야. 제일 기본 클래식. 이게 제일 맛있는데? 아, 여기 너무 없어서 아쉽지. 나는 맥도날드보다 여기 훨씬 난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되지? 옛날에 홍대도 있고 이태원도 있고. 홍대도 아직 있어. 아, 그래? 응. 부리또를 맛있게 먹는 팁 하나. 나초를 이렇게 찔러 넣어서. 근데 들려? 이렇게 먹으면 타코볼이랑 똑같네. 이렇게 뿌려 먹어도 되겠네. 여기 패스츄리 같았다. 맛있어. 맛있지. 멕시코 음식은 이렇게 과자와 음식의 중간인 것 같아. 여주 프리미엄 오시면 타코벨 강추.